이거는 네.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집에 오잖아요. 네. 뭐 내 남편이 바람 폈다. 뭐 네. 내 와이프가 바람 폈다. 막 이런데 만약에 지금 남편분이 지금 치과 가셨는데 네. 남편분이 지금 바람 피러 갔다. 그 용서가 가능한가요? 아 나는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데 완전 뜬금포지. 내가 모든 거 다 용서가 되는데 네. 바람 피는 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중에 저입니다. 왜요? 난 내가 아픈 경험이 있어서. 뭘 또 아파요?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바람 피어가지고 그래서 있잖아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여자랑 살았어. 아 그래요? 예 그것도 진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무당이 됐었잖아. 인생이 내 바뀐 것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. 할머니가 했기 때문에 있겠지만 딸 네. 때문에 했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건 다 용서되지만 네, 그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신랑이 바람 피는 거는 나는 절대로 못 내가 죽여버린 댔어요. 죽여버린다고? 응. 아니 나는 그 중입니다. 내하고 사는 사람은 나를 네. 만나든지 다른 사람 모르겠어. 그 팔자는 딱 끝나고 나서 가는 건 모르겠지만 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러면 같이 죽여버리든지 같이 가만 안 놔둔다. 그건 그, 나는 그 여자까지 죽여버린다? 어 같이 죽여야지. 네. 아직까지 안 걸렸나요? 아니지. 있을 때 있잖아요. 내 있을 때 끼를 부리잖아. 네. 그래갖고 어떤 일 하면 좀 개같이 먹은 일 하나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 술집에서. 혹시라도 남편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. 주변 사람들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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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편지. 어떻게 하라고? 아, 영상. 그 여자한테. 근데 자기가 내가 무서워서 못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남편분이? 나보고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어떤 여자도 안 무서웠지만 천상아 이 남이 제일 무섭답니다. 일단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? 용서가 안 돼요. 나는 용서가 일단 안 됩니다. 다른 분들은 그 사주에 그러겠지만 나는 용서가 안 돼요. 결국 내가 같이 맞바람 부린다면 그 사람 같이 죽인댔어요. 그런 법이 어딨냐 했어요. 근데 나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. 응.